무대로 뚜벅뚜벅 걸어간 윌 스미스. 크리스 록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내 아내를 입에 올리지 마 라며 욕설을 했는데요. 얼마 후 무대에 올라 눈물을 쏟으며 이야기하는 윌 스미스. 무슨 일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장편 다큐멘터리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크리스 락은 시상 직전 하비에르 바르뎀과 윌 스미스 등에게 농담을 건넸는데요. 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윌 스미스의 부인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삭발한 것을 두고 G.I. Jane 2에 출연하면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윌 스미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무대에 올라가 크리스에게 주먹을 날렸는데요. 앞서 제이다는 2018년 탈모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고 병으로 머리를 삭발했는데 이 점을 농담으로 활용한 크리스를 참을 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윌 스미스는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남우주연상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윌은 상을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며 모든 분이 빛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벅차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측과 모든 동료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아카데미 시상식의 폭행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는 신고를 거부했으나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원할 경우 LA 경찰에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